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. 자살하신 분. 너무 서글프게 울면서 우울하게 들어오세요. 아버님이신가 봐. 꿈에 와서 환하니 웃으니까 잘 가신 줄 알고. 올해 이렇게 운세를 보실 적에 다시는 나라 천대주 지금 보니까 사업 문제, 재수 문제, 금전 문제, 금전이 많이 막혔네. 네, 제가 사실 여기 오려고 한 게 그거 여쭈려고 왔어요. 본인이 지금 사업을 하던 거를 많이 줄여서 네. 지금 한 5년 전부터는 금전이 좀 많이 손해를 보고 금전을 까먹어야 되고 하는 일마다 좀 별로 편치가 않다.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남편이랑도 지금 이혼을 하니 마니 너무 지금 사실 조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어린 자손도 있고 새 식구밖에는 안 되는데 모든 것이 좀 안팎으로 원만하지 않다.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아요. 그리고 내가 이제 금전을 5년 동안 꽤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거야. 실패가 더 많아요. 이득을 본 것보다. 그래서 지금 축소를 해서 했는데도 금전 문이 막혀버렸어요. 네. 그래서 지금 자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이제 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취급해야 되는 것 같은데 사업. 어, 제일 맞아요. 저 지금 해외 유통 쪽에 지금 하고 있어요. 아, 해외 유통. 네네네. 더 힘들죠? 어, 네 맞아요. 너무 신기해.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고 이게 잘 될 것 같았는데 이게 아예 처음부터 안 됐던 건 아니고요. 아니에요. 너무 진짜 너무 잘 되고 있었고 대박 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옆으로 네. 사업을 확장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못해가 되는 건 요것만 남은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어떤 금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이 시끄러운 일이며 구설이며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. 아니면 도산을 할 수 있다. 지금 파산을 할 수 있다. 위기, 금전의 위기인 것 같아요. 지금. 네. 응? 맞아요.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에요. 근데도 몸도 안 좋아요? 몸이 되게 안 좋고? 네. 지금 계속 이렇게 원래 안 좋지 않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자꾸 제 일을 하는 게 안 되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저도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이 신경쇠약증 증세와 우울감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오늘 슬프기도 했다가 그래서 지난 날도 생각을 했다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일목요연하게 자기가 딱딱 정리를 하고 바쁘지게 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이렇게 뭔가 시작을 내 뒤가 말끔하질 않고 어떤 게 정리가 안 돼요 지금. 결론도 빨리빨리 안 내려지고 신경쇠약. 그러니까 밤잠이 편하지가 않아요. 내가 생각이 너무 많고 그 다음 면역도 많이 떨어지고 몸도 차갑고 우울감 들고 동시다발적으로.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. 왜냐면 이제 여기 앞에 계신 엄마는 내가 부모님도 부모님 자가 일찍 돌아가셔야 돼.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야 되거든.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또 한 분이 줄 따라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살하신 분. 응? 굉장히 좀 오래됐다고 봐요. 한 17, 18년 이렇게 된 것 같아. 응? 근데 이 자살하신 분이요. 너무 서글프게 울면서 우울하게 들어오세요. 아버님이신가 봐.
이 아버님이 농사 지셨어요? 농사 지셨던 거예요? 어떻게 맞아요? 아버님이 그러시네. 나는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땅 파는 거, 농사 짓는 거밖에 없다고. 응? 그래서 상속이 내려왔어요, 아버님한테? 응? 저희가 저희 형제들이 아빠한테 이제 힘겹게 그만 사시고 이뤄놓은 것도 많으시고 하니까 여생 편하게 지내시라고 땅 팔자고 했었어요, 저희. 아버님이 평생 농사밖에 안 지으셨으니까. 네. 이제 농사를 이제 안 하시니까 하실 게 없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아버님 농사 짓은 거를 자식들이 성화해. 그걸 다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평생 하는 게 농사 짓는 거밖에 할 게 없대는데. 조금 남겨놓고 팔지. 아버님 소유권을 하시게. 놀랐어요. 아버님이 그렇게 험하게 가신 건 이 공허함도 많고 당신 그 하던 거를 그 자리를 팔고 얼마나 맴도셨겠어요, 아버님이. 응? 목숨처럼 아꼈던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.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농사하셨다. 멍하니 그 땅만 보시고 멍하니 그 땅 보시고 시사도 잘 안 하시고 그때 저희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.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도 몰랐고요.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배운 거 없고 그거 하나 하면 잘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니까 허망하셨나 봐. 응? 그러니까 유언 한마디를 못 들었잖아. 자식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가셨어. 근데 왜 자식들이 그 돈을 가지고 아버님한테 이렇게 불효들을 하셨나? 응? 조금 남겨놓고 아버님 소유거리 하시게 그랬어야지. 응? 형제들 그 돈 받아가고 잘 됐어요? 내가 보기엔 잘 안 됐을 것 같아. 지금 다들 너무 어려워요. 그러니까. 지금 다들 너무 어려워요. 그러니까 자기도 우울증, 우울하고 슬픈 게 이런 영향이 볼 수 없어요. 응? 자기가 문득문득 이렇게 지난 날도 생각되고 많이 생각이 들 거라고 봐, 그립고. 응? 그리고 꿈에도 보이고 그랬을 텐데. 꿈에 와서 환하니 웃으니까 잘 가신 줄 알고. 제가 보기에는 이 가여우신 망제가 갈 길을 못 가고 있다. 응?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. 무슨 말인 줄 알아요?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. 응? 죄송하다고 하고. 응? 효하는 마음으로 더군다나 험하게 가셨어요. 우울감으로 가셨단 말이에요. 그러면 동기는 일신간들 돈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을 거고 쓸 때는 좋았을지 모르겠어. 응?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했는데 피와 땀이다 이거예요. 아버지 물려받은 거 없어요. 응? 그 자식들을 생각해 못했던 거 편하게 가시라고 아버님께 이게 효하고 응?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위기에 직면했어요. 사업의 존폐 위기라고요. 응? 해서 옛생각이 이렇게 옛일을 돌이켜보세요. 아버님 살아오신 건 아우일 때 내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시집갈 때 내 가정을 꾸미고 응? 어머니 가시고 얼마나 외롭게 땅을 파고 사셨는지 응? 동기들은 모여서
내가 보기엔 이런 건 얘기 좀 하고, 그죠? 편하게 못 모셨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자초가 되는 것도 많고, 그 다음에 시국적으로 코로나가 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역풍을 맞은 것 같아요. 응?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고비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. 그래도 없애버리진 마시고요. 이거를, 그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. 우선 급한 거 막으시고, 응? 경매나 이런 거 안 들어오게 우선 급한 거를 빌려서라도 막으시고, 그 다음에 사업 대출 되는지 보시고, 해서 막아놓고, 지금 상반기는 좀 버텨보세요. 왜냐면 해외 문이 열려야 돼요. 지금 제가 보기에는. 그게 천문인 것 같고, 운세가 그렇게 없는 거는 아니에요. 하반기 들어서서.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산란하고 터전에 바람이 불고 금전에 손실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나오고 일파만파거든. 지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게 좀 유감이야. 응? 원인은? 이렇게 원인도 있어요. 지금 조상의 원인도 있고 내가 너무 잘 된다고 해서 기고만장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시골 못 봤던 부분도 있고요.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이 내가 잘 될 때는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. 뭐를 확장하고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죠.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전화 이복을 삼으시면서 이렇게 사업자금 대출, 창업 대출 나오는지 보시고 요거 유지 잘 해놓으세요. 그래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. 응? 잘 해오던 거라. 아셨죠? 그리고 몸이 안 좋은 거는 아버님 이렇게 잘 가시고 나면 괜찮을 거예요. 몸도 차갑고 위도 안 좋고 하는 것도 약을 먹다 보니까 타는 것 같고 막 이래요.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을 좀 할 거는 지금 현재는 어려우니까 지금 못 하실 것 같아요. 응? 그래서 이거 먼저 어떻게 해서 금전 문을 열어놓고 한번 형제들끼리 의논을 하고 효도는 각자 몫입니다. 응? 각자 각자 결혼들을 해서 네. 각자의 각자의 효도인 거예요. 자손이 다섯이면 한 사람이 효도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. 무슨 말씀인 줄 알았죠? 네.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급한 불을 먼저 끄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점사 본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받았으니까 응? 다시 한번 연락을 주고 찾아오시고요. 원인은 지금 현재는 내가 외부에서 돈을 끊어와서 요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. 집도 그렇고. 응? 파산 위기란 말씀이 드는 거 맞아요? 지금요? 응? 그렇죠? 그렇게 해서, 아버님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분이 가시기 전까지 어떤 행동을 했고, 우리 아버지가 많이 외로웠구나, 허전했었구나, 응?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, 내 마음에 정답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셨죠? 네, 감사합니다. 응? 네네. 해서 대출 부분 알아봐가지고 해결하세요, 얼른. 대출 받아서 막으면 앞으로 좀 나아질까요? 어려울 겁니다. 어려울 건데 고비는 막고 가는 거예요. 네. 통째로 날리느냐 유지하느냐예요. 뭔가 있어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. 그죠? 네. 그래서 이 상반기에 이걸로 해서 막는다고 잠시 숨 돌리는 거예요.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아. 아셨죠? 네네. 그렇게 해놓고 보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 뭐 올해 한 해 동안 못합니다 이거. 응? 네, 열심히 할게요. 네. 그래서 유지하고 있으면 한 3년 바라보세요. 알았죠? 네. 올보단 내년이 더 낫고 그러니까 알았죠? 네. 네네. 네. 많이 저도 많이 아팠었는데요. 좀 찡해요. 아버님이 뭐 대대로 내려오실 땅이실 텐데. 아니에요. 아버님이 다 해보신 거예요. 물려받은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. 아버님이 다. 네, 열심히 사셔서 하나하나 늘려가지고. 응? 그러니까 오리지널 충분 거지. 재주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. 그 파는 것만 안 되는 거야. 잠깐 쉬이시는데. 그래서 하나 넓혔던 땅이신 거야. 내가 보기에는. 당신께서 다. 근데 그 이제 뭐 개발이 되고 했던가 보지. 그래서 새끼들 원을 또 들어든 거야. 근데 좀 아쉬움은 그거 다 팔지 말고 조금만 남겨드리지. 그랬으면 안 죽었을 텐데. 이런 생각이 든 게 좀 아쉬움이 나고. 그러니까 자기 당신 할 일 다 했고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허망한 마음에 이제 자살하시고 가신 거 아닌가. 옆에 마누라라도 있으면 드렸었는데 안 계셔서 먼저 가셨으니까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. 그러다 보니까
뭐 요즘 젊은 사람들 조상이 죽으면 끝이고 부모가 죽으면 끝이란데 그렇지 않아요. 혼신은 언제라도 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환이 있고 아프고 다 망가져서 이렇게 오는 게 좀 아쉬워요. 좀 더 부모님을 먼저 생각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.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땅을 팔고 아버님이 이제 개발되는 곳을 바라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. 그러니까 거기를 맨날 밥 먹고 돌다가 한 달 있다가 그렇게 뭐 자살을 하셨다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오늘 접사인 것 같기도 하고. 그래서 자식들이 조금 배려가 깊고 고생하신 부모 아버님 생각을 했다라면 그렇게 밀어붙이진 않았겠지라는 생각? 네, 좀 아쉬워요. 선생님도 많이 슬프신가 봐요. 많이 슬퍼요. 좀 애잔하네. 알겠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수고했어요.